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입법 청원,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안상수 창원시장은 정치권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구역 개편이 중단되면서 통합 창원시만 끈떨어진 연신세가 됐습니다. 인구와 면적은 광역시급으로 늘었는데 권한은 소규모 시군과 다름없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상급식 대상이나 출산 장려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창원시가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창원 시민 75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국가와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창원 광역시 성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하고 제 임기 동안 광역시 성격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에게 창원 광역시 성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우리가 서울특별시보다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보다도 많고. 잘 부탁받았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한 게 사실이고 경상남도와 인근 시군은 자기만 잘 살려고 한다는 반감이 큽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울산도 광역시가 되기까지 10년 걸렸다면서 길게 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